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사의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저는 윤 총장이 끝까지 검찰에 남아 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 총장의 결정은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끝없는 정치 공세와 노골적인 찍어내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윤 총장이 직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검찰을 압살하는 권력의 마수는 이미 우리 턱니까지 뻗쳐왔습니다. 만일 국민적 우려와 윤석열 총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권력자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의지가 없고 검찰은 권한이 없고 중수청은 능력도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헌법 정신과 법치, 국민 상식은 헌신짝처럼 내버려지고 온갖 불의와 부패, 거짓과 기만, 반칙과 특권이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윤 총장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를 철석같이 믿고 실행하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려는 겁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기 위해 검찰을 압살하고 사이비 수사기관만 만들려는 것입니까? 윤 총장 사퇴가 확정되면 이 정권의 기세도 오래 못 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는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 또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총장의 사퇴에도 이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가 왔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의 야권 승리는 광범위한 국민 행동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국민 역량은 내년 정권 교체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상식과 정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윤 총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라는 윤 총장님의 앞날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